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스크립트를 주제로 튜토리얼 영상을 찍게 된 오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은 파이스크립트의 사용법을 터득하기 위한 영상보다는 여러분들께 파이스크립트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간단한 예제들을 통하여 파이스크립트가 어떤 기술인지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튜토리얼이라는 제목에 맞게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튜토리얼은 파이썬과 HTML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파이스크립트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웹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인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올해 2022년 5월 파이썬 컨퍼런스인 파이콘의 아나콘다에 의해 발표된 기술로 현 시점에서 굉장히 최근에 공개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파이스크립트의 장점으로는 특별한 플러그인의 설치 없이 파이썬 코드를 HTML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numpy, pandas, scikit-learn과 같은 인기 모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및 네임스페이스 간의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며 사용자가 정의한 클래스를 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표준 HTML을 지원하고 버튼, 컨테이너, 텍스트 상자 등과 같은 이런 UI 구성 요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스크립트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게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험적인 단계이므로 사용법이 아직 대중화된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정되고 발전되고 있는 이 파이스크립트를 공부하려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공식 GitHub를 통해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라이브러리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텐서플로우도 아직 지원이 되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파이스크립트를 한 8월쯤에 처음 접했는데 그때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파이스크립트를 알아봤었고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이게 라이브러리가 제한적이라는 내용을 몰랐어가지고 괜히 에러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라이브러리는 공식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파이스크립트를 적용한 HTML 페이지 로딩 시간이 조금 비교적 오래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연산이 들어갈수록 조금 더 오래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파이스크립트에서 아직 상업용 프로젝트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이스크립트를 간단한 예제들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제부터는 이 PPT 설명과 실습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병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미리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맨 첫 번째 페이지 준비사항에서 적어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가장 대중적인 툴인 VS 코드를 통해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VS 코드에 여기 적혀 있는 세 가지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야 좀 더 수월하게 실습을 진행할 수 있고 이 설치 과정은 지금부터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이걸 설치하고 이제 예제 코드를 따라해 볼 건데 그 예제 코드는 이 주소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파이썬 공식 GitHub 주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서 파이스크립트가 HTML에 적용되는 이런 프레임워크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태그 단위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스크립트에서 사용이 가장 기본적인 태그 세 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이스크립트라는 태그는 웹페이지에서 실행될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영역입니다. 흔히 그 HTML에서 그 스크립트 태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pyconfig 태그인데, 파이스크립트의 종속성을 선언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더 쉽게 말해서는 그냥 그 파이스크립트에서 어떤 패키지를 사용하는지, 혹은 뭐 어떤 데이터가 어떤 타입인지 이런 메타데이터를 적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또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파이스크립트 정보를 찾아보시면 대부분의 강의 영상들이 한 7개월 전에 나온 영상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pyconfig라는 태그 말고, 이 env라는 태그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러한 태그에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썼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 10월 돼서 pyconfig으로 바뀌고 이런 종속성을 선언하는 방식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pyenv 태그보다는 pyconfig 사용법을 위주로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그로는 pyrepl 태그인데, 유저가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는 repl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태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태그들을 기반으로 몇 가지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예제를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 환경 설정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하려고 환경을 미리 켜놨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이세 가지 익스텐션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VS 코드 실행 화면이고, 제가 임의로 파이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지금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VS 코드에서 익스텐션을 설치하려면 여기 왼쪽 중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익스텐션을 검색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하면 맨 위에 나오는 이거를 설치를 해야 VS 코드상에서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와 있는 거고요. 원래는 여기 인스톨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이스크립트를 치면 여기 또한 첫 번째에 나오는 이 익스텐션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파이스크립트 코드를 좀더 편하게 볼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익스텐션이라고 할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라이브 서버라는 익스텐션입니다. 여기도 맨 위에 나와 있는데, 이 친구는 이 HTML을 실시간으로, 이 HTML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익스텐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깔았으면 기본적인 환경 설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예제인 HTML로 Hello World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예제 파일에 hello.html이라는 파일을 올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코드인데 자세히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HTML 코드와 다른 건 크게 없지만 여기 보시면 아까 앞서 언급드렸던 파이스크립트라는 태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스크립트 안에는 자바스크립트처럼 파이썬 코드를 적으면 된다고 했었고, 실제로 여기도 파이썬의 기본 문법인 프린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해서 그 영역의 파이썬 코드를 사용하면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실제로 헬로 월드가 웹 페이지 상에서 제대로 출력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 예제를 같이 실습을 해보면 일단 제가 이 템플릿 HTML이라는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예제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될 코드를 미리 선언을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그냥 기본적인 HTML 코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미리 제가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선언해 놓은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파이스크립트를 사용하려면 이거를 미리 선언을 해놔야 파이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참고해야 될 부분은 파이스크립트를 사용하려면 이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는 필수적으로 선언을 해야 되지만 CSS 같은 경우에는 굳이 파이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CSS가 아닌 다른 CSS를 사용하셔도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파이스크립트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파이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CSS를 사용하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제 문제인 hello.html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본 템플릿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태그는 HTML 영역에서 body 영역 안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어 있습니다. 헤드 영역 안에 선언해도 상관은 없지만, 공식적으로 바디 안에 선언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니까 모든 태그는 바디 안에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의 자료에 나와 있던 것처럼 코딩을 하자면 먼저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파이스크립트 태그를 선언하고 그 영역 안에 예제가 Hello World를 출력하는 예제니까 그냥 기본적인 파이썬 코드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다 했으면 아까 라이브 서버 익스텐션을 깔았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원래는 이 고 라이브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고 라이브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런 크롬 브라우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까 저희가 파이스크립트 안에 파이썬 코드를 적은 것이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창도 보시면 Hello HTML이 성공적으로 실행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 보시면 라이브 서버 익스텐션을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 코드에서 변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아까 단점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홈페이지가 파이스크립트를 로딩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시고, 이게 첫 번째 예제였습니다. 두 번째 예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아까 언급드린 아리예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 코드인데 여기는 파이스크립트 없이 파이 아리피의 태그가 사용된 걸볼수 있고, 이 태그를 사용을 하면 사진과 같이 이런 쉘,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쉘 컴포넌트가 생기게 되고, 여기에 코드를 작성하면 이렇게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실습을 해보면, 아리피의 HTML을 만들고, 아까와 동일하게 템플릿을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리피의 예제이기 때문에, 아리피의 태그를 선언을 해줍니다. 근데 이 예제는 아리피의 을 사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태그 안에 따로 내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이제 고 라이브를 또 라이브 서버를 써야 되는데, 아까 hello.html을 사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파일을 다시 실행시키려면 여기 이 포트 떠 있는 거를 눌러서 서버를 닫아줘야 합니다. 먼저. 그리고 해당 파일을 누르고 다시 고 라이브를 하면 다시 이렇게 성공적으로 뜨는 걸볼수 있고, 아까 이 자료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쉘 형태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아리피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여기 오른쪽에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잘 실행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버튼을 직접 눌러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Shift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Shift 엔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 아리피의 예제였습니다. 이거 미리 서버 꺼두고, 세 번째 예제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 그 내장된 모듈을 사용하는 예제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전체 코드고, now.html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똑같이 파이스크립트라는 코드를 썼고, 앞선 코드와 다른 점은 기존의 파이썬 문법과 동일하게 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이 명령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파이썬에서 하던 것과 같이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여 코드를 작성을 하면 하늘처럼 웹페이지에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습을 해보면, 나우.html을 만들고 플랫을 붙여 넣은 다음에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야 되니까 파이스크립트 태그를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아까 내장 모듈인 데이트타임에서 데이트타임을
임포트 하여가지고 타임 현재 시간을 now라는 변수에 저장해서 그 now를 시간 포맷을 설정해줘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적고 저장한 다음에 또 go 라이브를 눌러주면 이게 성공적으로 현재 날짜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스크립트는 파이썬의 내장 모듈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쓸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 없이 이런 식으로 원래 파이썬 코드 작성하는 방식대로 작성을 하시면 손쉽게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예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제로는 이제 외부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외부 패키지는 플러.html이라는 코드로 준비를 했고, 전체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할 거는, 앞선 예제들에서 보이지 않는 pyconfig 태그를 드디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yconfig는 아까 뭐, 파이스크립트의 종속성을 정의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쉽게 말해서, 이 코드에서 사용하는 패키지를 선언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코드에서 이 플럿을 그리는 간단한 예제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matplotlib 라이브러리랑 numpy를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데이트타임처럼 내장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pyconfig를 통해서 이런 패키지를 쓴다고 미리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패키지를 선언을 해주고 사용을 해서 똑같이 파이썬 코드처럼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해주면 사진과 같이 성공적으로 이 웹페이지 상에서 그래프를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실습을 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이름을 plot.html로 해주고 똑같이 템플 복사. 그리고 가장 먼저 여기서는 pyconfig 태그를 사용해줬기 때문에 pyconfig 태그를 통해서 먼저 내가 어떤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는지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pyconfig에서 선언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본 예제에서는 JSON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SON 형식으로 내가 어떤 패키지를 쓰냐면 numpy랑 plot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야라고 알려주고 pyconfig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어야 얘가 인식을 해서 이 얘네 라이브러리를 쓸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yconfig으로 어떤 패키지를 쓸 건지 선언을 하고 이제 파이스크립트로 하기 전에 먼저 얘네 특별히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HTML을 추가적으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브 태그를 사용해가지고 해당 영역에 그래프 그린 결과를 넣을 예정입니다. 플롯. 먼저 플롯 라이브 코드 적용 부분은 지루할 수 있어서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드가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패키지를 선언하고 그 패키지들을 실제로 파이스크립트 안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저장한 다음에 아까 실행시켰던 서버를 끄고 실행을 해주시면 그래프 그리는 거라 더 오래 걸리는 모습 볼수 있고 그 사진처럼 잘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파일 컨피그를 꼭 적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얘가 만약 없어지면 얘가 이 모듈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모듈이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꼭 외부 패키지를 사용을 하려면 이 파이 컨피그를 통해서 어떤 패키지를 사용을 했는지 선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 패키지를 사용하는 예제까지 해봤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제로 외부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이스크립트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파이썬 코드를 HTML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용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이게 파이스크립트 영역인데 사진처럼 파이스크립트 사용자 외부 파일을 직접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하는 이렇게 직접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방식의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외부 파일이고 제가 99단원 파이썬 파일로 정의한 파일의 코드이고요. 이게 HTML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가져와서 실행을 하면 사진처럼 웹페이지에서 99단이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일부분만 자른 모습이고요. 이 부분을 실습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먼저 99단 1 HTML과 99단 2 1 파이 코드를 만들고 편의상 해당 코드들을 그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HTML 넣고 선을 넣고 보시면 파이 컨피그 제가 아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번엔 TOML이라는 타입으로 데이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플롯 할 때는 패키지를 사용할 때는 그냥 패키지 이름을 선언해주면 됐는데 외부 직접 정의한 파일을 가져올 때는 이 보이는 것과 같이 경로까지 반영을 해서 이 상대 경로까지 반영을 해서 파일명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런 파일을 사용할 거다라고 알려줬으면 스크립트를 통해 임포트를 해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하시면 보이는 것 같이 99단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외부 파일을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파이스크립트 영역 안에 직접
코드를 적지 않고 그냥 소스로 이 코드를 처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져와서 써라. 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라. 하고 이 파이썬 코드를 통째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99.2py는 아까 함수 형식으로 정의되었던 원 파일과 다르게 그냥 실행 코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도 사진처럼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냥 전체 코드가 적혀져 있고, 그다음 원인 함수형이었던 것과 달리 그냥 전체 코드형으로 적혀져 있고, 이 영역은 똑같이 하되 파이스크립트 코드는 그냥 파일을 통째로 가져와서 실행을 하면 아까 첫 번째 결과와 동일하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파이스크립트 튜토리얼 영상이고, 제가 정말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기능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GitHub 주소 가셔가지고, 공식 문서 참고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